엽종을 든 채 꼬박 24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40대 남성이 결국 자수했습니다. 이혼한 전 부인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총구를 자신에게까지 겨눴습니다. 한때지만 어린 아들까지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. 배유미 기자입니다. 검정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차에서 내린 남성. 기자들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 아들을 그 데리고 있을 만큼 그렇게 좀 문제가 있었나요? 믿겠어요.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 이혼한 전처를 만나게 해달라며 24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41살 김모 씨입니다. 유해조수 포획단으로 활동 중인 김 씨는 어제 지구대에서 자신의 엽총을 출고했습니다.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난 김 씨는 9살 아들까지 인질로 삼아 자신의 화물차에 감금했습니다. 어제 오후 이곳 터널 앞에 도착한 김 씨는 엽총으로 위협하며 경찰과 밤새 대치했습니다. 경찰은 터널 양쪽 입구를 막고 김 씨를 회유했습니다. 어젯밤 김 씨의 전처가 급히 인질극 현장으로 달려오자 아들은 풀려났습니다. 하지만 총을 든 김 씨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총기를 버린 뒤 전처와 만날 것을 권한 경찰. 김 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밤새 총구를 자신에게 겨누고 대치했습니다. 한때 김 씨가 몰고 온 화물차의 방향을 돌리고 돌진할 기세를 보이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. 하지만 김 씨의 요구로 현장에 온 총포사 지인과 경찰 협상 전문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김 씨는 마음을 돌렸습니다. 풀려났던 아기에 대한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부정뿐이다라는 것들을 부각시켰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임입니다.